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 수입 비중이 50% 이상이 되죠. 자, 그 말은 수출이 잘 돼야 된단 말이고,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옆에 나라, 일본 또 중국이 잘 살아야 우리 물건을 사주겠죠. 저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이 우리나라 중간제 상품들을 사서 공장을 돌리겠죠. 그래서 이웃 나라의 경제도 중요합니다. 자, 유튜브에 일본 경제라고 치니까 일본 경제 붕괴 카운트다운 시작됐나? 끝나버린 일본의 돈 장난. 회복 탄력성 떨어지는 일본 경제. 우리보다 나은 점도 있다. 우리도 못지않다 말이네요. 마른 구멍나무처럼 부서지고 있는 일본 경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자, 참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가요.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럴 때는 조금 심하게 그랬네요. 자, 인구 성장률도 요렇게 되었죠. 자, 경제가 정체될 때 인구도 정체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요 수는 응시자 수를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걸 예를 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 요게 1995년도에 수능이 80만 명이었어요. 자, 대충. 자, 2021년도에는 요한 40만 명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때 태어난 사람이 한 18년 후에 또 수능을 보겠죠. 자, 2021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라죠. 자, 그러면 18년 후에, 자, 2000, 한 대충 40년에 한 25만 명이 또 수능을 보겠네요. 자, 이대로 인구가 줄어들면은 이때 태어나는 사람은 한 10만 명 태어난단 말이죠.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왜냐하면은 지금 태어난 숫자가 25만 명이니까요. 자, 한때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세대가 100만 명이 되었죠.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근데, 자, 10년 후에는 10만 명으로 줄어든다 하니까 이대로, 지금 이 추세로 한다면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분이 일본 키시다 총리십니다. 자, 이분 한국 나이로 67살입니다. 이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미월에 태어났어요. 자, 미월은 요 여름에 사막당이죠. 사막당은 물을 갖다가 이게 더운 호흡보다도 더 많이 흡수합니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이 빨리 말라요. 내 자신이 물이잖아요. 임수가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경금이 오면 좋거든요. 대운에서도 경금이 올때이 사람이 이분은 잘 풀립니다. 자, 지금 67세, 지금 경금운으로 접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경발수원이다죠. 이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은 맑은 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상이 가비오도 좋은 사람이죠. 이 식물들은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물은 바른 사람이죠. 자, 이분 특이한 사주가 이게 사주 원국이거든요. 평생 달고 가는 사주입니다. 자, 재성이 두분 있어요. 두 분. 자, 두 분이 계시는데 자, 한 분은 37세, 30대 대운에 비가 옵니다. 그럼 두분 중에 한 분이 맞겠죠. 자, 그리고 40대에 또 임이 들어옵니다. 임도 또 30대에 이분이 충을 맞더니 40대에 또한 분이 정임합으로, 정임합은 굉장히 강한 남녀의 합이죠. 그래서 이분이 40대에 정의합으로 이내경 누군가 데려간단 말입니다. 자, 이 정의합. 자, 이분도 정의합이고요. 자, 두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한 분은 또 잃어버린다 말이죠. 자, 그리고 요 40대 요 운이 지나가 버리면은 정의합이 풀리 버리겠죠.
이거는 10년 후이니까요. 이것도 10년 후이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내 여자로. 자, 정임합, 정임합. 이 상태로 살죠. 천간이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 관계가 이 남녀의 합인데, 자, 복잡하니까 지시도 복잡하더라고요. 요 인미 기문살이죠. 또 인유 원진살이고요. 원진살은 부부간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인미 그 기문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랄까요? 요 약간 정신 히스테리 잘하면은 또 천재 기질이 있고요. 또 귀신의 문이라니까 얼마나 또 촉이 발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지가 기문 원진살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자, 이 개인 가정이 좀 복잡하죠. 또 평소에는 요래 있다가 이 글자를 건드려줄 때 발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요 임이 요 대운에 들어올 때, 요 인이 들어올 때, 이게 인을 건드려주죠. 그러면은 인이 기문살, 자, 인유 원진살이 발동해서 아마 요 40대 이때 가정 내좀 남녀 관계가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 40대 운, 이 수들이 지나가 버리면 또 이분이 두분 다, 또 살아남죠. 자, 그러다가 67세, 지금 대운 수입니다. 수는 또 잠이 원진살이 되죠. 그러면은 또이 원진살이 살아납니다. 자, 기미, 자, 인미, 기문과 인유 원진살이요. 이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분, 바깥 세상은 이 사회생활은 이 경이 들어왔어. 이경 글자는 수한테, 여름에 임수한테 꼭 필요한 글자죠. 내가 여름 사막 땅에 물로 마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인도, 내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빨아당기는 그런 힘이 갑목은 강하죠. 자, 설기 당하는데, 내 인수가 들어오니까, 자, 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지가, 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같이 천간이 여성이 두 분이 있으니까 또 밑에도 이게 복잡하네요. 참 사주라는 게참 너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